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습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충 자료나 심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온라인 수업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더 심화된 자료 혹은 보충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오프라인 수업과 다르게 더 다양한 자료를 링크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시켜 먹든 혹은 온라인에서 어떤 걸 주문할 때 거기에 다양하게 옵션을 추가해서 혹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듯이 오늘 이 자료를 추가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로그인한 화면은 학생의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수업 탭에 들어왔고요. 수업 탭에서 이 부분, 학습 자료 부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자료 부분에 지금 파란불이 꺼진 것은 제가 이미 한번 들어와서 확인했기 때문이고요. 학생의 경우 로그인했을 때 학습 자료를 눌러보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그 파란 버튼에 파란색 불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은 오늘 수업과 관련된 해양 플라스틱, 물론 플라스틱의 오염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학습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에서 그대로 클릭해서 자료를 볼 수도 있고요. 자료 보기를 클릭해서 이곳에 들어와서도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료와 관련된 댓글을 가지고 교사 혹은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발전시키면 자료를 읽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좀 유목화해 가지고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에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뭐 보충 자료라든지 이 상단의 제목을 보충 자료 혹은 심화 자료라든지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사의 화면에 넘어와서 교사 화면에서 어떻게 자료를 구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클래스룸 수업에 들어가셔서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수업,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수업 탭을 클릭해 주십니다. 수업 탭을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만들기에서 자료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 화면이 열리는데요. 자료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자료들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떤 자료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를 들면 선생님 보충 자료 또는 뭐 심화 자료 또는 읽기 자료 등 선생님의 어떤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 형식으로 제목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지금 넣었는데, 이 자료 목록을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리뷰를 달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선생님이 이 자료에 좀 아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방향성,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수업과 자신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왜 올렸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딱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는 곳이 될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추가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만들기를 통해서도 선생님께서 오늘 수학이나 영어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심화된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글 문서를 통해서도 수학 문제나 혹은 영어 문제 같은 심화나 보충 자료를 추가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학 보충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문제를 만들어서 오늘 자료로 해서 조금 더 상위 난이도를 갖고 싶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끔, 풀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문서 같은 경우는 과제를 통해 만든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보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그냥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자료입니다.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오늘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읽기 자료나 동영상 자료, 테드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링크 형식으로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즘에 이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링크를 제가 미리 열어놓은 링크 주소를 찾아서 주소를 복사해서 링크를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반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자료가 반영이 되고요. 뭐 아울러서 오늘 수업과 관련돼서 너희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조금 더 피드백이나 질문을 받고 싶다. 그래서 오늘 뭐 수업 피드백 게시판을 만들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 피드백 게시판에 있는 패들도 역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들에 들어오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공유 버튼에서 우리가 링크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이 링크 복사를 통해서 똑같이 요곳에 패들렛도 자료 형식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과제에 올려서도 받을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 운영하실 때 이렇게 추가 버튼에 링크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자료든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보기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링크입니다. 구글은 모든 것을 링크 형식으로,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공유는 그 주소를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는 그 바로 링크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 구글 클래스룸도 역시 대부분 다 링크를 중심으로 갖다 붙이고 옮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만들고요.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는 클래스룸에 뭐 얘가 예를 들면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좀더 추가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내가 특정 학생에게만 이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택해서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는 만들고 싶은 곳에 하면 되는데요. 이 주제도 선생님들 다 다르시겠지만 뭐 수업 단원명으로 주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차별로 끊어 사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세세한 팁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구글 클래스룸 운영 팁, 꿀팁만 한번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게시 옵션 버튼을 통해서 바로 올릴 수 있고 임시 저장할 수 있고 선생님이 설정한 시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제가 아니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단에 만든 시각과 함께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혹은 다른 주제의 단원의 자료로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그 자료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아이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만들기와 관련돼서 혹은 더 좋은 점, 혹은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 혹은 오늘 이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